여러분, 송중의 전영민입니다. 오늘은 공수, 여기에 지금 갯바위에 지금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고기는 입질 왔습니다. 봤을 때, 그냥 누울 때. 지금 고기는 입질 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돌틈을 노리고 있거든요. 처박게 하는 식으로. 그냥 구멍치기 하는 식으로. 오예, 이봐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입질이 와가 있습니다. 자, 입질이 와가, 이봐보세요. 감지를 안 하죠. 무슨 거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가만 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있거든요. 여러분들 짱어입니다. 짱어입니다. 자, 이렇게 앞에 구멍치기 하다시피 이렇게 짱어를 한 마리 잡아봤습니다. 자, 한번 빼볼게요. 자, 보고 계시세요 여러분들. 예, 짱입니다. 아, 또 미끄럽다. 장어는 빼줄 때, 바늘 빼줄 때 좀 빨리 빼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바늘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아, 갖고 날아갔다마나. 아이씨. 갖고 놀았더만은 막 바늘이 되게 생기진 않은데 멋지게 걸리버리네. 손을 한 잡아볼까요? 미끄러울 텐데. 아, 좀 더 미끄럽네. 가자. 가야지. 니가 막. 세다. 가자. 아이씨. 바늘 빼개를 안 가지고 와가지고 힘들다. 자, 여러분들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살려줄게요. 다 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번 더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미끼를 달고 지금 청개비를 사용을 했습니다. 아침부터 미래 장어가 나온다 하니 지금 처박게 하던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그 구멍치기 하던 식으로 내가 그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앞에다 감겨 볼게요. 장어 이거는
여러분들의 앞에서 이렇게 구멍치게 하다시피 할 때는 그렇게 좀 내려주는 게 완전할 텐데, 둘이 이렇게 좀 열심히 하도록 앞에 구멍치게 하는 거거든요. 한 자라네. 미끼는 잘 따먹습니다, 여러분들. 뭐가 와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미끼는 잘 따먹습니다. 미끼는 잘 따먹고. 자, 한 번 더 서바에,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가 포인트가 어디냐면은 공수마을에 들어와 가지고요. 공수마을에 들어와 가지고 빨간 등대 쪽으로 가는 갯바입니다. 참고하세요. 자,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앞에다가 바로 앞에 구멍치게 하다시피 내놔놓고 기다리셔도 돼요, 여러분들. 자, 저도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기 나오는 거는, 다음 고기 나오는 거는 제가 영상을 해서 사진 영상을 해가지고, 아, 저거 고기 사진을 찍어가지고 영상을 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방금 미끼 연결 이대로 없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 해볼까 합니다. 송중의 전정민. 영상에는